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는 뭐 공무원을 보고하는 거라 그랬죠. 저는 자문위원이라서 보고 있겠습니다.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. 김태근.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이 김태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면 기꺼이 그대의 약자가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다. 그대 사랑하는 순간이 내 생에 가장 찬란한 꽃이 피는 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매화꽃이 피었다고 봄 향기를 제일 먼저 그대에게 전하고 여름날에는 시원한 파도 소리를 그대 귓가에 들려주고 싶습니다. 지리산 오색 단풍의 풍요로움을 그대 가슴에 전하고 겨울날에는 그대 손을 잡고 눈꽃이 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. 사시사철 그대 생각으로 출렁이고 싶습니다. 그대 사랑하는 일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일일지라도 벅찬 가슴으로 그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싶습니다.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내 삶이 다하는 날 눈을 감는 그 순간 가장 늦게까지 기억나는 사람이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이 그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이 김태근 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이 여기 오신 지리산 문학관에 오신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김태근 시인님의 오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시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대가 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활사 속 있는 김태근 시인의